오늘은 4월 17일이고요. 17일. 날씨가 엄청이나 따뜻합니다. 영상 20도가 넘었어요. 그래서 연못가에 수양단풍이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한쪽은 수양단풍, 한쪽은 도장지가 올라와서 있어요. 맹아지. 그래서 이거 둔 거는 여기다 끄트머리에다 총단풍을 붙여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좀 늦었지만 수양단풍 접수가 냉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접목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수양단풍 현지에서 지금 싹 나오는 것도 한 두 군데 해보려고 합니다. 두 군데. 그래서 오늘은 수양단풍, 청단풍 접목이 되겠어요. 그리고 하단에는 그대로 적수양단풍이 있고요. 네. 접수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냉장고에 들었던 거, 그다음에 현지에서 싹이 좀 덜 나온 거를 골라서 한 가지 가지고 왔고요. 이번에 참 산호각단풍 그 접목 활착된 거 보여드렸었는데, 농장에 산호각단풍이 꽤 있는데요. 이 근처에 바로 옆에도 하나가 있네요. 그래서 녹색 순 나온 거 한번 보여드리니까 보시고요. 네, 이게 산호각단풍입니다. 그래서 지금 5월달 거의 돼가니까 이 목대 빨간 게 이제 약간씩 변하는데요. 그 다음에 잎은 이렇게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그리고 가을 단풍은 이게 노랗습니다. 노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외성이에요. 외성이라 많이 크지가 않으니까 정원수로서는 자리 차지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단풍도 있습니다. 이게 산호각 단풍. 네. 목대가 빨갛죠. 네. 가을서부터 4월 말 5월까지는 빨갛습니다. 네, 접붙일 목대 공대라고도 하죠. 공대를 이렇게 다듬어 놨습니다. 그래서 둘, 넷, 다섯 군데 붙여서 한두 군데만 사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놨으니까요. 그리고 깎이접으로 하겠습니다. 깎이접으로. 네, 이렇게 접수 다섯 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했던 접수가 세 개. 그 다음에 현지에서 지금 나오는 거 한 개 두 개입니다. 두 개고요. 요거 조금 더 다듬을 거고요. 그래서 세 개를 해놨군요. 세 개. 두 개 이렇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깎이집 형태인데 양쪽을 다 길게 해놨습니다. 길게. 부릉켜 형성층이 많이 만나게 길게 깎아 놨어요. 이것도 길게 깎아 놨죠. 평소보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약간 길게 이런 식으로 해 놓고요. 이것도 길게 깎아 놨습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접을 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이 접수도 접수도 아그로 테이프로 광분의 테이프로 싸매 줄 겁니다. 수분 증산이 안 되게 싸매 줄 거예요. 지금 다른 쪽에서는 많이 나왔으니까 싹이. 그래서 그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접수 조제가 끝났습니다. 광분의 테이프 아그로 테이프로 완전히 싸맸고요. 다섯 개 중에 눈 하나 이렇게 뾰족이 나온 거, 눈 떨어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쌌습니다. 그래서 접합이 되면 뚫고 나올 거죠. 네, 광분의 테이프니까 뚫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비닐로 하셔도 되고, 그렇지만 비닐봉다리를 씌워 놓으셔도 돼요. 그 지주를 젓가락 같은 거, 나무 젓가락 캐셔가지고 눈 손상 안 되게 해서
공기 좀 해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구멍 한두 개 뚫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깎이접 할 겁니다. 네, 다섯 군데를 깎이접 형태로 다 깎아 놨어요. 그래서 보이시겠습니까? 이렇게 길게 깎았습니다. 접수도 길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요 자세한 요 내용은 제 영상에 3월 달에 한 영상 중에 깎이접이 따로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를 하시면은 됩니다. 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다 접수를 끼고 테이핑을 확실하게 할 겁니다. 네, 요렇게 해서요. 여섯 군데 수경 청단풍을 붙여놨습니다. 여섯 군데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쉬운 건, 제가 요 깎이접하는 장면을 못 보여드려가지고 좀 그런데, 제 영상 중에 3월 26일 날 깎이접 요령을 해놓은 게 있어요. 올려놓은 게. 오늘의 전복 6편 되겠습니다. 6편. 그것만 따로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4월 17일 날 이렇게 했는데 늦은 수영 단풍 접목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아래쪽에는 적 수양 단풍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 수세가 강하죠, 이쪽이. 그다음에 이쪽은 다 순을 땄습니다. 그렇죠? 땄는데 이 접수 가까이에 이렇게 몇 개씩 남겼어요. 응? 그 순을 남겼고 여기도 남겼고 이런 식으로 남긴 이유가 있을 거죠, 분명히. 자, 이쪽에 수세가 강한데 여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순이 없어. 그러면 다저 아래쪽에 먼저 입나고 순난 쪽으로 가니까 결국엔 물올림 이쪽들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고사를 하는 거예요. 고사. 그래서 이게 고접이니까 여기도 물올림이 되라고 해서 이렇게 순을 남긴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 차이가 이제 약간의 차이인데 저는 이렇게 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려운 수종에는 인위적으로 물올림 이런 거 해주셔야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가물었을 때는 물을 주면은 또 활착이 잘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하게 접도사가 되시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접도사가 돼봅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 아래는 적 수양이 늘어지고 여기서는 총 수양이 늘어진다면 뭐 이거 관상 가치가 그래도 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재미삼아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거 이제 늘어지게 될때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거 당연히 살아요. 당연히 산다고 저는 확신을 하니까요. 네,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